책의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을 일단은 간단하게 이곳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곳입니다. 자, 건물 본체 여기 있고요. 3층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자, 이쪽 들어가는 대문 되겠고, 나무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전망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나중에. 다음 컷 보겠습니다. 자, 이번 뒤편 상공에서 본 컷인데요. 자, 여기고요. 오늘 매물 앞쪽으로 전망 이렇게 쭉 확보됩니다. 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자, 내려가는 도로는 이렇게 차량 충분히 이동 가능하고요. 자, 다음 조금 가까이에서 본 컷입니다. 자, 네, 보이시죠? 라운드가 돼 있는 라운드형 네, 유리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현관 대문은 이쪽이에요. 자, 그리고 내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봐주시면 좋겠고, 주변에 나무들, 고급 수종들 상당히 많습니다. 야자수도 많고요. 새소리도 아주 좋아요. 네, 처음 듣는 새소리도 많습니다. 자, 경계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옆쪽으로는 물이 내려오는 하천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쭉 이어져서 아래쪽으로 바다 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대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주차를 한두대 정도는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대문 현관은 이쪽이고요. 데크가 이쪽에 크게 있습니다만 약간의 리모델링 필요하고요. 내부도 매수 하신다면 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쪽 창고 있고요. 이쪽에도 창고가 있습니다. 정원들도 전정을 좀 한다든지 좀 관리가 좀 필요해요. 워낙 좋은 나무들이 많으니까요. 관리하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멋진 바다가 펼쳐져 있는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항공 촬영 영상과 브리핑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아주 우람해 보여요. 오늘 매물. 네.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던 매물입니다만, 오늘 매물은 현재 상황을 보시지 마시고, 리모델링을 약간만 하셔도, 고급 주택으로서의 위용을, 다시 뽐내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아래쪽으로, 네, 마을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딱 너무 바다에 접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바다가 전망이 확보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다 좋아하시고 또 편안하게 힐링하시고자 하는 분들, 자, 오늘 매물 유심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아주 튼튼하게 지었던 고급 매물이에요. 고급 정원도 이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차량이 들어가는 대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현관 입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담들 보시면 아주 멋진 돌들로 이렇게 쫙 쌓여 있어요. 그리고 외관 보시면 사철나무들, 네, 경계로 쭉 되어 있고요. 나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쪽이 이제 주차장 들어온 대로 주차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 나무들 보세요. 나이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네. 조금만 전쟁을 하신다거나 다듬기만 하면 아주 이쁜 모양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매물이에요. 라운드형 이제 유리로 이렇게 딱 외관을 해놨는데, 요거 뭐 옛날에는 이게 아주 귀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요런 공법이나 자재들이 많습니다만, 자, 내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한번 천천히 둘러볼게요. 자, 이거는 이 나무는 금목서 같은데요. 네, 향이 아주 좋은 금목서 같습니다. 자, 봄이 되면 아주 네, 향이 좋을 듯 하고요. 자, 보시면 네, 조경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도 아주 이쁘고요. 조금만 관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여기도 관리하시기 나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이 될 듯 합니다. 자, 경계는 여기까지 쭉 따라 올라가고요. 자, 이런 야자수들도 많습니다. 네. 자, 요렇게 보세요. 네. 자, 오늘 매물은 지하수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저기 앞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리모델링이 확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 소나무 쭉 한번 보시고요. 어느 분이 주인분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여기 상태가 또 달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매물은 또 다른 모습이 될 듯 합니다. 자, 조경 한번 쭉 보시고, 자, 옆으로 조금 일단 돌아가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현재 상태를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거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될까 요거 상상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쪽에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은 말 그대로 그냥 창고로 나중에 사용하셔도 될 듯해요. 네. 전기나 이런 거 뭐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옆으로 계속 가볼게요. 정비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건 크게 영향이 안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뒤편의 외벽은 이렇게 뒤쪽 외관 네,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옆쪽에 보시면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네,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물이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하천이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 많지 않아서 물이 많이 없습니다만, 네, 나중에는 괜찮을 듯 하네요. 이 물이 쭉 내려가서 이제 바다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대나무도 많고 나무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 또 뒤편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치사는 LPG로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편이 있는데, 여기 뒤편은 자, 우리 땅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이 예전에 이제 욕실로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을 하면 괜찮을 듯 하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예, 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쪽 나중에 그 안쪽에 주방 쪽과 연결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옆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는 이제
사철나무 외관으로 쫙 둘러져 있고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매수 후에 관리하신다면 아주 좋은 또 매물이 될 듯합니다. 자, 외관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매물의 내부 들어가서 찬찬히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내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이 아주 좋네요. 네, 지나오면 자, 여기 바닥도 잘 돼 있고요. 자, 현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왔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별장 같죠? 고급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네. 자, 내벽에도 차곡차곡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쭉 한번 돌아볼까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이곳은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화려한 등들도 보이는데요. 자, 여기 간단하게 제가 좀 짚어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곳이요. 예전에는 주거용으로도 사용을 하시고 잠시 레스토랑으로 운영을 하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전혀 뭐 레스토랑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드실 텐데 예전에는 그렇게 운영도 잠시 하셨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층고도 상당히 넓고, 네. 자, 이곳을 처음에 그 건축을 하실 때는 뭐 기업체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게 주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셨대요. 네, 그런데 그러질 않고 계속해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하셨다는데, 자, 그만큼 튼튼하게 지어진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호텔을 건축하고 설계하시는 분이 여기를 직접 이렇게 디자인하셨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라운드 있죠. 여기 이 라운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 보세요. 자, 역시 라운드형으로 된 외관. 풍광도 잘 들어오고 자연 채광도 아주 좋습니다. 멋지죠? 네. 자, 일단 위치를 좀 짚어드릴게요. 자, 방이 일단 1층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이 두 개가 있고 욕실이 두 개가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욕실은 여기 뒤편에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방. 저 한쪽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리모델링 하신다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바닥도요. 바닥도 수입재입니다. 수입제품으로 긁힘이 없고 아주 튼튼한 아주 그때 당시에는 아주 고급 제품으로 네, 설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기 안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욕실. 네, 여러분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위치는 잘 잡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주방이 되겠는데요. 주방도 보시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크고요. 그때 당시 이제 원목으로 이렇게 쭉 또 해놓으셨네요. 자, 가스레인지 있고요. 개수대도 크고 좋습니다. 일단 면적은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무조건 일단 리모델링 한다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이쪽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방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 방에서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또 전망이 쭉 나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드려요.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뭐 비가 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크죠? 예.
문틀이나 네, 문틀 이런 것들 다 리모델링 좀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네, 욕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2층 3층 또 올라가면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요 재질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네. 자, 여기가 2층입니다. 참 그리고 여기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2층에서 내려다 보면 어떤 샷이 나오냐? 네, 이런 샷이 나옵니다. 위층에 보세요. 창이 바깥쪽에 다 나오도록 3면, 4면 뭐 모두 다 지금 바깥 전망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도 괜찮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저기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또 보시고요. 네. 매수하신다면 뭐 정말 궁전에 있는 공주나 네, 왕처럼 이렇게 네, 사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테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 테라스. 자, 나오게 되면 이런 바다가 네,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쪽 공간도 또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이건 뭐 나중에 리모델링 나중에 리모델링 하실 때 네, 처리하시면 돼요. 자, 위에도 보십시오.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위치를 좀 짚어드리면 여기도 역시 방이 두 개입니다. 왼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자, 왼쪽에 일단 방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바깥쪽.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방. 네, 확인하시고요. 네,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라는 거 또 말씀드리고요. 이쪽에 또 욕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2층에도 욕실이 두 개입니다. 욕실 두 개. 다 모두 다 리모델링 좀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이쪽은 또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네요. 그때 당시 한센 브랜드네요. 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욕실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욕실이 일단 두 개가 맞죠? 여기 개방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가족들이나 또 뭐 지인분들 오시면 충분히 또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또 히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또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공간, 3층 다락 쪽에 또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쪽 뒤편에 이제 창고가 하나 있고요. 자, 물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물탱크가 있고요. 자, 여기도 보세요. 조금만 손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손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특별히 문제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위에도 한번 보시고요. 바다가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네. 여기서 이제 지인분들 오셔서 회의도 하시고 모임도 하시고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바깥쪽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눈에 들어오죠?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경상남도 창원 마산이 되겠습니다. 창원 마산의 바닷가 마을에 위치를 한 상단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일단 1층, 2층, 3층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방도 많고요. 그 다음에 거실이라든가 내부 복층의 구조, 그리고 층고도 상당히 높고 고급스러운 라운드형 유리라든가 또 외벽, 내벽 할 것 없이 조경까지 모두 완벽한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요건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매수 후에 조금만 손보시면 여러분들 만족해 하실 만한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바다 좋아하시고 또 힐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여기 오셔서 편하게 쉬시면 되겠습니다. 햇살도 아주 잘 듭니다. 네, 사시사철 네, 무조건 들어오고요. 편안하게 바다 보실 수도 있고. 자, 오늘 멋진 매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오늘 매물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